야, 모양은 난다. 어? 와. 나 닭머리 이런 것도 못 본다니까. 머리 같은 건 뭐 못해. 썸네일 뽑아야 될 거 아니야. 아니 근데 안 한다니까. 아 잘라 와. 영상을 왜 망쳐. 싫어. 빨리 안 해. 아이씨 갖다 나한테 장난치라는 거 다 알아. 어떻게 장난칠라. 잘라 와. 가서 주방 가서 안 보는 데서. 에이 그러냐고요. 아니, 먹어 이거는 진짜 싫다니까. 아니 내가 뭐 했는데요. 아니, 진짜 하지 말라고. 아니 내가 뭐 했냐고요. 이게 지금 쥐 들고 오는 거랑 똑같은 거야 나한테. 아니 빨리 갔다 와. 아니 왜 그러냐고 형님. 내가 싫어. 한 방에. 아니. 아. 에이 씨발. 에이. 나. 와. 와. 뭐야. 없잖아요. 아 진짜 나도 나가. 아 그 옆에 뭐 하나 살짝 보였어. 아씨. 아 왜 그렇게 뭐? 아이 아니 머리. 아니 그 옆에다. 아니 어차피 들고 와서 이제 숯불에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? 응. 와. 야 근데. 야, 뭐야 이거? 어? 아니 싫어하는 게 있잖아 사람이. 그리고 머리 좋아하는 사람 머리 붙어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냐? 싫어하는 게 있을 수 있죠. 근데 머리를 안 보여줬잖아요 내가. 머리를 보여줬으면은 형이 그 반응을 해도 되는데 머리를 안 보여줬잖아요 제가. 아니, 개 준다고, 개. 빨리 갖다 버리라고. 장난치지 말고. 아, 빨리 갖다 버려. 아이씨. 아니, 절로 갖다 버리라니까. 저기로 갖다 버려, 빨리. 가, 빨리. 아이씨, 그거 왜 비치고 있어, 카메라를. 가라니까, 빨리. 아이씨, 팔 진짜. 하지 말라니까. 아니, 내가 뭐 했냐고요. 아이씨. 진짜 대단해. 안 징그러워? 아 나도 무서운데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컨텐츠 뽑는 거죠. 아니 구독자 토끼 머리랑 뭔 상관이야 구독자랑. 와 소금 안 갖고 가지 너. 아 맞네. 거봐 지금 장난치느라고 다 까먹은 거. 소금 가져오라 했더니 머리를 들고 와가지고. 와 우여곡절 끝에. 토끼구이 먹방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. 난 별로 땡기지가 않아. 진짜 토끼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왜 토끼 먹방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? 난 이게 머리가 있는지도 몰랐고 난 이게 토막 쳐서 토끼 다리 한 개씩 뜯자고요. 예. 우와 잘 익었네. 우와 자 이거 형님. 오케이 와 결국은 완성이 되네요. 토끼 다리 먹방 가도록 하겠습니다. 지할 말만 당하고. 닭가슴살을 구운 그런 건데 지방이 하나도 없네요. 닭고기 같다. 나쁘진 않네. 닭가슴살 구운 것 같죠? 아씨, 아까 머리 생각나. 에이씨. 탕을 해먹자고 계속 그러고 있는데, 오늘. 야, 어떻게.
와. 진짜 무슨 산에서 그 산적이 그런 느낌. 배고파 가지고 토끼 잡아 가지고 먹는 그런 느낌이죠. 그래서 도둑이 들어왔어요. 근데 도둑이 토끼 머리 들고 와가지고 너 일꾼의 탄생 내가 너 일꾼의 탄생에도 일꾼의 탄생에서 너 다갈드까지로 들어가고 그날 일치도만 아니 그러니까 저는 니도 무서 방송에서 일부러 무서운 소리 하지 마. 설정해 주는 거죠. 무슨 설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내가 브리스 때 얘기했잖아. 설정 아니었다고. 설정입니다. 아니 나는 무서워하는 척을 하는 거고요. 방송 분량. 에이 말도 안 되는. 아 방송이 어떻게 다 리얼로만 해요. 아 사람이 싫어하는 게 있다고. 네. 근데 형은 너무 많잖아요. G. 물론. 너. 왜? 잡아주세요, 저기. 미친 뭐야, 저거? 뭐야, 저거? 귀신. 귀신은 본 적이 없어. 아니, 보고 놀랐잖아요, 거기 바닷가에서. 그리웠어. 나 피난다. 저 뭐야? 이거, 이거 그리웠다니까. 그린 건 못 먹어, 이거. 지금 저 뭐지? 형, 뒤에 봐봐요. 아, 진짜로. 와! 이발! 아우! 그 다음에 닭. 이거. 이거, 형님, 이거, 빨리. 야. 빨리. 아이, 잡아. 빨리 잡아. 아이, 못 잡아. 빨리 잡아. 비켜봐. 비켜. 잡으라고요. 빨리 한 마리만. 잡으라고요. 빨리 잡으라고요. 다 못 잡아. 빨리 잡아. 비켜. 빨리 잡으라고요. 안 먹어라. 다 무서워하네. 아니 원래 싫어하는 거야. 걔도 어? 왜요? 간은 가져왔다. 간? 토끼 간. 어 가져오세요. 아 내가 가져올까요? 잠깐만. 잠깐만. 네 내가. 사람이 저러면 안 돼요.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 이해하실 거예요. 그죠? 누가 이 토끼 머리 갖다 대면 누가 좋아하겠냐고. 잘 익었다. 어 벌써 아예 먹어봐. 아, 나 지금 이게 입맛이 뚝 떨어졌다니까? 어떤 맛이냐면, 순대 간이랑 똑같아요. 정말 고소하고 맛있다. 아, 왜 이렇게 얄밉지, 근데? 아니, 니 잘 먹은 건 아는데, 형을 머리를 그렇게 내가 그거 싫어한다고 얘기를 했는데, 아니, 형이... 그냥, 아, 예, 알았어요. 이러면서 그냥, 어? 아니, 형님. 갔다가, 봉지에다 갖다 버린든가. 그걸 그렇게 놀려 먹어야 되냐? 강호동 선배가 씨름할 때 뭐라 그랬어요? 선배 대 후배로 씨름하는 게 아니라, 선수 대 선수로 씨름한다 그랬잖아. 그게 토끼 대가리랑 무슨 상관이요? 그러니까, 방송할 때는, 분량을 뽑기 위해서, 그런 걸 좀 안 따진다 이거죠. 카메라가 안 켜져 있는데 그러면은, 진짜 또라이 맞죠? 구독자들을 위한 그런 방송을 해야 되니까. 맛있나? 맞죠? 응. 자, 토끼 먹방. 와후. 와후. 아.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